예, 제 데스노트란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만화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 작가의 철학도 느껴졌었고 어린 나이에 되게 임팩트 있게 접했던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뮤지컬로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요. 이렇게 램으로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아, 무대와 했을 때 어떻게 관객 여러분들께 만날까도 기대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도 원래 그 학창 시절 때 데스노트라는 또 만화와 또 애니메이션을 너무나 재밌게 너무 감명 깊게 즐겨 봤었던 작품이어서 데스노트라는 뮤지컬이 거의 1, 2년 전부터 올려질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내심 되게 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마침 또 CS에서 회사에서 또 마침 뮤지컬 제작 프로덕션을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프로덕션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데스노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또 더군다나 너무나 멋진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할 소식에 너무나 기분 좋게 기다렸었고 또 지금도 연습에 임하고 있고요. 빨리 하루빨리 당일 공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처음 이제 아무래도 초연이다 보니까 대본이 이제 다른 작품들보다는 좀 늦게 나와서 대본을 기다렸었는데 대본을 읽고 또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즐겁겠다 하면서 재밌겠다 싶었고 또 시기도 또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들이 이제 홍석이 같은 경우는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후배라서 또잘 알던 친구고 선아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제가 오디션 보러 가서 만나게 돼서 2002년에 네, 저는 떨어지고 이 친구는 여주인공이 돼서 네,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똑 떨어지고 이 친구는 주인공이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저랑 좀 알게 됐죠. 이 친구도 대학을 갔어야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알게 돼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위문 편지도 보내주고 뭐 이랬던 친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준수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만났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뮤지컬 관계자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좋은 얘기만. 정말 나쁜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같이 연습을 해보니까 정말 준비도 많이 해오고 또 실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긴장하는 가운데 네,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나 씨는 또 이번에 또 처음 봤지만 제 그동안 공연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팬이었고 제 친구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친해지게 돼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많은 분들이 만화나 영화로 만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만화 같은 경우는 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 이 작가의 팬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읽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본 라이센스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작품을 했지만 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라이센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나라 일본 작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사실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작품이고 또이 연출분과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한국 정서에 맞게 너무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배우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 앞에 선배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 저도 너무 광팬이었고요. 이 류크라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작품에 이제 킹키부츠라는 작품을 하는데 선아 누나랑 같이 공연을 하는데 이 작품이 오디션을 뜬 거를 보고
선아 누나한테, 선아 누나네 회사에서 제작을 한다 그래서 선아 누나한테 누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오디션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선아 누나가 홍서가 우리 열심히 한번 저기 오디션 보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오디션을 재밌게 봐서 또 마음껏 놀 수 있는 배역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역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작사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스텝 연출님부터 뭐 이하 모든 스텝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